이야, 하산하다가 예, 산마루 군락을 만났습니다. 아, 제가 알고 있는 산마루 달려 있는 곳은 아예 안 나왔던데, 아 여기는 아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. 아, 보십시오. 아, 좋습니다. 이 산마루를 이 당금주나 효소하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저는 효소보다 이 당금주를 해서 마시는데요. 아, 진짜 좋습니다. 아. 아, 알이 탱탱합니다. 아, 이게 주렁주렁. 아, 주렁주렁 잘 달려 있습니다. 아, 보십시오. 아, 주렁주렁. 네, 많이 달렸습니다. 아, 이게 오리지널 산모루입니다, 산모루. 오리지널 산모루. 아, 결국은 머루를 품종을 개량시키게 산모루를 개량시킨 게 아, 지금의 그 포도들이 되겠죠. 아, 이 산모루주 산모루로 이 와인을 만든 거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 제가 알기로는 무주 영동 그쪽인데요. 이 산마루 와인 마시면 아주 맛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. 일반 또 포도로 만든 와인하고는 또 맛이 틀립니다. 아, 좋습니다. 아, 여러분 시청자분들에게 또 이렇게 풍성하게 달려있는 산마루를 알려드리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. 아, 생각지도 않은 곳에 이렇게 아,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. 예, 크기에 비해서 지금 많이 달렸습니다. 예. 거의 하산 직전에 예, 이렇게 또 좋은 거를 또 이게 예, 보여줍니다. 아, 이 앞에도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. 아이, 좋습니다. 아, 이렇게 탐스럽게 산초 열매들도 예, 많이 열렸습니다. 아, 이제 이렇게 새파랄 때는 산초를 예, 따다가 간장, 설탕, 물 이렇게 1대1대1로 해가지고 장아찌 담궈놓고 예, 고기 드실 때나 생선탕, 추어탕 이런 거 드실 때 아, 곁들여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. 아, 예, 올해는 열매들이 아주 풍년 같습니다. 아따, 산초 열매. 이 산초 열매가 이렇게 이제 익으면은 또 기름을 짜서 그 두부 부침개 할 때 산초 기름으로 쓰면 아, 진짜 기가 막힙니다. 아, 진짜 올해는 또 산초 열매도 한번 따서 장아찌도 담그고 한번 해봐야겠습니다. 집에 있는 장아찌가 거의 이제 다 먹고 없습니다. 이제 한번 담그면 한 뭐 2년 정도는 넉넉히 먹는 것 같습니다. 입맛 없을 때 먹어도 좋고요.